대기실에서 만난 행복한 신부. 오빠를 두고 먼저 가는 마음이 살짝 걸리나요? 선영 씨의 절친인 김연아 선수도 보이네요. 안 친해 보여요. 카메라. 어느새 훌쩍 자라 결혼을 하게 된 딸의 모습에 최성원 씨는 생각이 많으신 듯하네요. 연습 한번 해보셨어요? 네. 집에서 어제 어젯밤에? 동생이랑. 다행히 선영 씨 바람대로 가죽 자켓에 청바지는 입지 않으셨네요. 오랜만에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선 최성원 씨. 넥타이까지 맨 정장 차림은 정말 보기 힘든 최성원 씨의 모습이네요. 과연 최성원 씨가 부르는 축가도 들을 수 있을까요? 사실은 제 아버지가 유명한 가수예요. 근데 가수신데 동생에게 부탁했는데 이렇게 부끄러우셨나요? 이게 축가를 안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. 아들의 목소리로 듣는 오래전 자신의 노래.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하객들 모두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건 음악하는 사람에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. 축가를 대신한 아들 지훈 씨의